돌봄은 지금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입장은 돌봄은 학교 자체의 본질적인 기능은 아니었다. 이제 이게 입장입니다. 그런데 저는 학교가 뭘 해야 되는가 하는 이런 문제는 그 학교가 어떤 시대적 상황에 놓여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기도 과정의 60% 이상이 맞벌이 부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봄이라는 것은 당연히 교육과 통합될 수밖에 없습니다. 돌봄은 국가의 의무이고 지역의 의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돌봄을 자꾸 학교 밖으로 빼버리려고 하는 것, 이게 바로 올바른 학교에 대한 이해 방식인지 경기도교육청의 기본적인 정책에 대해서 저는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쨌든 이 문재인 정부가 돌봄 확대를 적극적으로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과 호흡을 명확하게 지금 맞춰갈 생각입니다. 물론 정부는 학교 밖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을 해나갈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저는 학교가 돌봄 기능을 완벽하게 구축해서 안전한 학교에서 아이들을 돌보고 키워주는 것, 이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먼저 돌봄 대상을 1, 2학년에서 3, 4학년으로 확대합니다. 두 번째, 돌봄 대상의 제한을 완화해서 대상 자체를 대폭적으로 풀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우리 학부모의 지리적인 접근 여건들을 생각해서 접근할 수 용이한 그런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돌봄을 진행시키겠습니다. 그리고 관리는 어쨌든 학교나 교장 선생님이나 교사들로부터 독립시키는 부분으로 독립적인 관리 체제를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유교실이 있는 곳에서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요컨대 학교 돌봄을 기초적으로 확대하고 이 부분들을 지역의 돌봄센터 허브들과 연계해서 기본적인 네트워크, 돌봄 네트워크를 완성해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어떤 지역 돌봄 복지 시스템, 복지센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지역 아동센터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의 영역들을 학교가 대체하거나 그럴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마을과 협력해서 학교의 기초적인 돌봄의 기능들을 확대하고 이 부분들 속에서 전체적으로 학교가 중심이 되어서 학교와 마을이 아이들을 키워주는 이 컨셉을 완성시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